자, 미스를 밀면서 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화면 보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공격하는 팀이 있습니다. 아, 좋아요. 자, 오른발 슛! 자, 아, 좋아요. 자, 오른발 슛! 자, 왼쪽으로입니다. 네, 정민우는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등점을 성공하는 호남대학교 2-0으로 앞서갑니다. 자, 공을 살려내는데요. 아, 좋아요. 앞뒤. 자, 그리고 두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호남대학교가 2-0으로 동의대학교를 이기고, 네, 오늘 벼락 같은 두 골로 또 4강 진출에 성공한 호남대학교 임관식 감독님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계속해서 경기가 안 풀리고 조금은 루즈한 감이 있다가 네. 2분 만에 두 개의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격차를 벌리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 그 전반전이 끝난 뒤에 감독님이 조금은 요청한 부분이 또 맞아 들어간 부분이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대가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수비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네. 저희들이 상대가 뭐 수비적일 때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된다. 측면을 돌파를 해서 뭐 크로스에 의한 어떤 득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했는데 네. 선수들이 그래서 잘 따라줘서 마지막 어려웠던 상황을 득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첫 번째 페널티킥을 얻는 장면이나 아니면 두 번째 그 돌파 장면이 모두 선수들의 그 집중력이 조금 돋보이는 장면이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칭찬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도 모든 여기 올라온 모든 팀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뭐 짧은 스쿼드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정말 선수들 전원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경기력 면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오늘 승리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기였을 테지만 그래도 조금은 보완해야 할 부분, 감독님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조금 보완해서 또 다음 경기를 임할 생각이십니까? 수비적인 형태에서는 네. 뭐 오늘 뭐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뭐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네. 보완해야 될 상황이지만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형태, 공격에 나가는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완만 하면 네. 다음 경기도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제가 항상 호남대학교 그 선수들을 보면은 분위기가 상당히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감독님의 그런 친구 같은 그런 역량이 또 발휘가 된 건가요? 아, 모르겠습니다.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던가요? 그 선수 아까 인터뷰를 할 때 큰형으로 또 예.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좋게 봐줘서 선수들이 네. 뭐 선수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선수들하고 생활하는 건 아니고요. 네. 선수들은 저를 큰형처럼 동료로 정말 때로는 친구처럼 생각해 준다고 하면 저는 애들에게 정말 친구처럼 후배처럼 때로는 동료처럼 네.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자, 그게 또 호남대의 강함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4강전에 진출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예. 4강 준비를 좀 어떻게 하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4강 예전에 전에서 이제 붙을 홍익대학교는 네. 저희가 저번 축의대회 때 네. 저희가 8강전에서 고배를 마셨던 팀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선수들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보면 네. 분명히 서력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뭐 정말 후회 없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네. 4강전에 또 홍익대에 서력하는 그런 감독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호남대학교 임관식 감독님 만나봤고요. 오늘 승리 MVP 정민우 선수를 만나서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벼락 같은 득점 두 개를 성공시켰습니다. 네. 네. 자, 그동안 그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 좀 초반까지는 안 풀리다가 네. 본인이 이제 PK를 만들어내면서 좀 네. 상황이 뒤바뀌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집중력이 있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도 동의하시나요? 네, 저희도 끝까지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으니까 계속 하다 보면 골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페널티킥 성공시킨 네. 뒤에 1분 만에 또 네. 본인이 마무리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그 과정이 상당히 또 어떻게 본다면은 패스가 유기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만족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포드라면 그 골문 앞에 당연히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네. 그래서 당연하기 때문에 거기 앞에 있었는데 당연히 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공격수로서 상대 그 수비가 강한 동의대를 상대로 네. 두 골을 집어넣었다는 것 네. 상당히 뿌듯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의대가 리그도 18경기 2실점이고 네. 이번 대회 때도 또 이제 무실점인 팀이기 때문에 저희도 알고 나왔기 때문에 저 더 집중하면서 더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득점을 할 수 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장세영 선수의 부상이 조금은 걱정이 네. 됩니다. 팀 동료로서 오늘 그 부상 경황 좀 어떤지 혹시 알고 있나요?
정확히는 모르고 일단 네. 다음 경기를 이길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선배가 네. 선배인데요. 네,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 하고 다음 경기를 더 준비하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선수들이 인사성도 밝고 네. 그런 분위기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의 뭐 개인적인 다 팀 색깔이나 뭐 성향이나 개인적인 성격에 의해서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요. 네. 또 감독님이나 코치 선생님, 스태프 모든 분들이 다 기분 좋고 항상 밝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이런 팀과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강전 홍익대 얘기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으로는 또 8강전에서 고배를 마셨던 팀이라고 했는데 네. 그만큼 설욕하고 싶은 그 욕심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여름 때 추계연 면접 때 네, 한 번에 이렇게 만났었는데 고비를 너무 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 4강에는 꼭 한번 이겨서 결승전 가서 꼭 우승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네, 결승전 꼭 가는 정민우 선수 기대해 보고요.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